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꺼내 사용하는 4차원 주머니. 다들 한 번쯤 이런 4차원 주머니를 갖고 싶다는 생각 해보셨을 텐데요. 언제 어디서든 변신하고 원하는 것들을 모두 담을 수 있는 특별한 아이템이 있다고 해서 제작진이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인공이시죠? 네, 맞습니다. 특별한 거를 조금 준비해서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네. 갖고 오신 게 없네요. 네. 지님, 저희 차 안에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특별할 거 없어 보이는 평범한 가방인데, 가방만 보여주더니 어딘가로 바삐 향하는 오늘의 주인공. 대표님. 네. 이거 지금 들고 여기 쭉 가시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여기는 어디예요? 아, 여기 저희 지금 제품이 전시되어 있는 하이 서울 쇼룸입니다. 이곳은 바로 신생 디자이너들과 패션 소기업들이 디자인한 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플랫폼. 디자이너들의 손길을 탄 제품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란다. 소개해주시는 제품하고 네. 조금 연관이 좀 있는 거예요? 좀 궁금한데요? 그럼요. 지금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 제품도 계속 개발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동향에 맞춘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기 저기 열심히 돌아다니며 사진도 찍고 꼼꼼히도 살펴보는 대표님. 디자이너는 역시 뭐가 달라도 다르네요. 근데 오늘의 특별한 아이템이 패션과도 연관이 있는 걸까요? 저희한테 소개해 주실 제품은요? 뒤에 좀 비슷한 게 있는데 대표님 뒤에. 네. 저거 혹시 맞는가요? 네, 우리 PD님 눈썰미가 있으시네요. 뒤쪽에 저희 제품입니다. 그냥 가방 같은데 뭔가 좀 다른 게 있으세요? 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오늘의 주인공. 네. 이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이 제품들은 가장 최근 디자인한 제품이고요.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코듀얼 쇼퍼입니다. 이 제품 좀 특이해요.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앞에 포켓이 있어서 핸드폰이나 지갑을 간단하게 넣고 다니시다가 쇼핑이나 여행 가서 짐이 늘어났을 때 뒤에 지퍼를 펼쳐서 이런 커다란 쇼퍼백이 되는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밝혀지는 오늘의 특별한 아이템. 휴대성이 좋은 조그마한 가방에서 무엇이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커다란 가방으로의 변신까지. 이거 정말 어릴 적 보던 4차원 주머니 부럽지 않은데요? 뭐 이건 테스트를 보여주신다고 하시던데. 네. 좀 어떤 테스트인가요? 저희 제품이 이렇게 손바닥만한 크기지만 이 손바닥만한 크기의 제품을 펼쳤을 때 얼마나 많은 양의 제품이 들어가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테스트를 한번 요청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넣어보실까요? 네. 테스트를 위해 준비한 물건을 꺼내는 제작진. 척 봐도 크기 차이가 상당한데? 너무 많이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노트북 잘하고요. 아예. 하나, 둘, 셋, 넷, 들어간다, 또 들어간다, 아, 전부 다 들어갔네요? 그렇게 하고도 이만큼 공간이 남습니다. 가방의 변신은 무자라고 했던가? 가방 안에 이렇게 많은 짐이 들어간다니. 소지품부터 시작해 노트북 등 다양한 것들을 담을 수 있는 디자이너의 만능 가방. 보조 가방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데? 저희 지금 미국, 일본, 호주, 그리고 두바이까지 제품 진출해 있는 상태고요. 디자인 특허는 미국, 일본, 베트남, 다양한 국가에서 특허 내고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특허도 다 내시고 100% 메이드 인 코리아네요? 네, 맞습니다. 100% 메이드 인 코리아로서 저희 지금 한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강도 나일론 100% 원단으로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하며 각종 특허와 인증까지 획득한 메이드 인 코리아 가방.
필요한 것만 채운 최소한의 완벽함, 패커블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더욱 노력하는 모습으로 여러분께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대표님, 네. 그 마지막으로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희 돌아갈 때 짐이 많아가지고 네. 네, 가방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필요하신 가방 요거 정리해서 가져가실 때 유용하게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무장한 극찬기업의 만능 가방. 빠르게 변하는 패션 트렌드에 맞춰 가방에 새 생명을 입히는 이고은 대표. 오늘도 멈추지 않는 극찬기업을 응원합니다.